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폐방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장 1절. 지혜자는 여기에서 미련한 사람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고든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말은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목을 흔드는 거친 황소로부터 나온 말이다. 사람들에게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황소는 자기에게 씌우는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심하게 목을 흔들어댄다. 그러나 소가 멍에를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매를 때려서라도 그 소의 목에 멍에를 씌운다. 그러나 끝내 멍에 쓰기를 거부하는 소는 매를 맞고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때로는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그들은 더 이상 자비를 얻을 수 없게 되는 날이 온다. 지혜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여기서 폐망을 당한다라는 말은 부서진다, 깨진다라는 말로 쇠망치에 맞아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 결합될 수 없는 항아리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변명을 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책망하는 말을 들으면 코웃음을 치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임박한 재앙과 심판을 보지 못하므로 갑자기 폐망을 당하게 된다. 마음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을 받는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된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는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우리를 자꾸 지적한다고 우리 주위에서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싹 없애는 자가 되어서 누구도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유아 독존의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